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변화하는 기초 디자인 대비를 위한 과거 건국대학교 기초 디자인 살펴보기. 2015년 6부 분석에 이어서 7부 수상작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6부 강의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고 와주세요. 7부 소재로는 민트색 우산과 약간 비침이 있는 하얀색 우산, 그리고 비눗방울이 주어졌어요. 두 개의 우산은 대회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비눗방울은 시험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줬다고 합니다. 우산은 펴고 접을 수가 있어 비가 올 때 펴서 손에 들고 머리 위를 가리는 물건이고, 비눗방울은 동글동글하게 방울진 비누의 거품 덩어리입니다. 방울은 가볍기 때문에 둥둥 공기 중을 떠다니죠. 시험장에 실제 사물이 설치된 공간 설치 유형이며, 공간감이라는 주제어까지 주어졌으니 화지 안에 공간에서 우산과 비눗방울이라는 소재가 적극적으로 잘 어우러지게 표현해야 했겠네요.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작입니다. 세 작품 모두 우산을 다양한 크기 그리고 뷰로 표현해주고 있죠. 우산의 윗면이나 안쪽면을 보는 각도에 따라 우산살 사이의 면적이 차이를 보여주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공간감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금상은 평면과 입체의 대비로 주제부를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평면의 표현이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도와주고 있죠. 화면 안에서 민트색도 균형감 있게 잘 배치되어 있고, 비눗방울이라는 가벼운 소재를 가볍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이미지까지 잘 보여주고 있죠. 은상 작품은 우산이 바닥에 뒤집어져 놓여 있는 공간이네요. 우산이 뒤집어져 있어 비눗방울이 우산에 담기는 하강의 이미지로 보이는 게 약간은 아쉽게 느껴져요. 동상 작품은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는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가볍게 비누방울이 날아가는 느낌은 좋아 보이지만 방울이 화지 왼편으로 쏠려 균형이 아쉬워요. 세 작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금상 작품이 우산과 비눗방울 소재의 특성이 모두 적극적으로 잘 드러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금상은 확실히 비눗방울이라는 가벼운 소재를 컬러를 이용하여 인식도가 안 밀려 보이도록 표현한 센스가 돋보이는 그림입니다. 흰색 우산, 민트색 우산, 비눗방울 소재를 소재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선 작품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깔끔하게 마무리된 그림들이 수상을 했죠. 소재답지 않게 너무 강하게 표현된 작품들 보이시나요?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약해진 그림들도 보이고요. 앞서 쌤이 이야기해준 소재의 특성들을 잘 살펴보며 그림을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개선하면 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이번 7부에서도 학생들의 생각과 소재를 창의적으로 적절히 표현한 그림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변화하는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는데 이번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길 바라며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8부 분석 강의에서 다시 볼게요.